안녕하세요. 네, 세계사를 초월한 준비 계획단 홍보 전문가 양다형입니다. 숙과 함께 오늘은 산림 분야 공정개발 원조 ODA를 주제로 진행하고자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산림청 해외자원 담당관리실에서 ODA 업무를 맡고 있는 조원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아니, 김한 전문가님도 저번에 RDD 플러스 설명해주러 오셨다가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가셨거든요. 네. 어려운 주제인 공적개발원조 ODA에 대해 아이들 쉽게 설명해주실 거라고 들었어요.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짧게 준비했어요. 네, 그럼 짧게 준비하셨다니까 네. 꼭 지켜봐주세요. 네. 먼저 역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공적개발원조가 무엇인가요? 공적개발원조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는데요. 개발도상국의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 지원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자금만 원조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우수한 산림 전문 기술도 함께 원조가 가능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ODA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산림 개발 협력 사업은 크게 양자 사업과 다자 사업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먼저 양자 협력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첫째로는 양자 협력 사업은 이제 국가 간의 양자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산림청 산림 양자 협력 대상 국가 33개 국가 중에서 공적 자금 21년도 기준으로 67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저희 지금 현재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등 6개 국가에 대해서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만 구체적으로 사례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집요하시네요. 네. 알려주세요. 네, 특히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몽골, 중국 지역에 지난 14년간의 지속적으로 산업화 조림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 몽골 지역에는 지속적인 그 산림협력 사업을 통해서 몽골의 식목일도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토지 황폐화 방지 관련해서 법령도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나무심기에 대한 몽골의 인식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책 마련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산림청이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국가에 네. 의미 있는 일을 해왔군요. 그 다음으로 다자 협력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자 사업으로는 국제 기구와 협력을 통해서 이제 다자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막화단지, 그다음에 기후 변화 등 국제적인 산림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기준으로 약 한 10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UNCCD, 그다음에 FAO, 그다음에 아쿠코와 같은 국제기구와 함께 국제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주무관님이 이렇게 맡아서 진행하시던 것 중에 좀 의미 있었던 일이나 산림 분야 ODA 사업 성과 같은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해수부와 함께 하고 있는 베트남 맹그로브 복원 사업이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요. 최근에 정부의 그 ODA 추진 방향을 보면은 이제 다른 부분과 그 협력 사업을 통해서 원조 사업의 시너지를 증대를 하고 그다음에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처 간 협력 사업을 이제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산림청도 해수부와 함께 베트남의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을 협력해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부처 중에서 특별히 해수부와 네. 함께 협력 사업을 진행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지난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 지진 쓰나미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당시에 20만 명 이상 사망자와 그다음에 그 막대한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원인으로 사라진 맹그로브 숲이 주목을 받게 되었대요. 그래서 자연재해에 대한 맹그로브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맹그로브 숲이 왜 사라졌을까요? 그 동남아 지역에서 파괴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새우 양식장을 조성하고 뭐 이제 수산업에 의한 맹그로브 벌채를 꿇고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꿇고 있는데 근데 그 숲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큰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맹그로브 숲은 자연재해에 대한 천년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고 조개나 새우, 게 이런 해양생물들의 서식지로서 그렇게 서식지로 역할도 하고요. 또 요즘 강조되는 탄소 흡수원의 효과가 열대우림보다도 한 3배에서 5배 정도 그렇게 뛰어나다고 합니다. 정말 소중한 숲 꼭 지켜야겠네요. 이렇게 소중한 숲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산림청은 맹그로브 숲을 복원을 하고요. 해수부는 복원된 맹그로브 숲을 활용을 해서 친환경적인 양식 기술을 보급을 하고 새우, 조개 등 친환경적인 서식지를 마련하고 있는 등 부처 간의 ODA 사업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산림과 수산 분야가 협력하는 첫 번째 협력 ODA 사업으로 맹그로브 복원을 통해서 재해 예방과 그다음에 환경 보호 그다음에 해양 생태계 안정화뿐만 아니고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분야와 계속적으로 협력해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말 진행하시면서 정말 뿌듯하고 보람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ODA 관련 행사 소개해 주세요. 올해는 창원 이니셔티브 출범 10주년 행사가 있는 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창원 이니셔티브가 뭐예요? 2011년도에 경남 창원에서 UNCCD 제10차 당상총회를 개최를 하고 그 성과사업으로 창원 이니셔티브 이행 사업을 추진을 하였는데요. 2030년까지 사막화 방지를 노력하고 사막화 방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황폐화된 토지를 복구하는 노력에 대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이행 확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창원에서 출범한 이니셔티브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그렇다면 이번 특별히 1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날 행사에는 UNCC 사무국과 함께 창원 이니셔티브 성과는 물론이고 부대 행사로서 영화제도 상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막화 방지를 위한 우수동영상 공모전도 같이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 숲에 관한 비대면 합창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우수동영상 공모와 비대면 합창대회는 9월 30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우수작에 대해서는 창원 이니셔티브 기념행사에서 상영이 되고 시상을 할 예정이니 의미 있는 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들 들으셨죠?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어디라고요? 산림청 홈페이지요. 네,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 안내드린다고 하니 거기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주무원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기후변화 관련한 재해로 폭우와 폭설,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연기반 해법을 위해서 산림 분야가 강조되고 있고 ODA 사업을 통해서 사막화 방지 대응 그리고 기후변화에도 저희 산림 ODA 분야가 적극 협력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림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산림청과 FAO가 함께 주관하는 제15차 세계 산림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산림 분야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국제 회의이고 오늘 주관님 말씀하신 산림 분야 관련 국제 협력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논의될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제 하는지 네, 제15차 세계산림총회는 내년 5월 2일부터 6일까지 대한민국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극한 직업 성공하신 것 같아요. 제 어려운
ODA에 대해 이해시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숙과 함께 숙과 함께 하는 네, 숙과 분위기 너무 좋네요. 네, 오늘 감사드리며 이상 오늘 WFC 토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